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하는 두근두근 뇌운동. 여섯 번째로 함께하실 활동은 초성 이어가기입니다. 오늘은 기사 속 글자를 한글 자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찾아가는 활동을 해보실 건데요. 먼저 기역부터 희음까지의 자음 순서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난 후 기사에 있는 자음만을 따라 읽어내려가셔야 합니다.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자음의 순서를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 한글 자음의 순서는 자, 따라해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읒, 피읍, 희응입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오늘의 활동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자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기사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엔 기사 제목 첫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 글자의 초성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의 달이기 때문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기사를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친 초성의 자음, 바로 다음 순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이 디귿이었으니까 리을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오래에서 레자가 리을로 시작되네요. 그 다음은 세 글자 뒤에 먹는의 먹자의 미음이 되겠고요.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계속 기사를 읽어가면서 자음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때 겹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호자음 각각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희응 다음은 바로 기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신 이 활동은 자음의 순서에 따라 연속된 작업을 해냄으로써 주의력 및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오늘부터 연습하시면 빠른 속도로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두근두근 뇌운동 여섯 번째 활동 초성 이어가기였습니다.